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부활이 있고 영혼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죠? 아멘. 첫 번째 영혼의 부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나 몸의 부활, 몸의 구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과정이 어떠냐?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가볼까요? 아까 고린도 그쪽으로 가봅시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1장이 아니고요. 4장으로 갑시다. 4장 10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이 4장 10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망이 역사합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거는 심판의 결과예요. 왜요? 인간이 타락한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 삶을 본받아 그렇게 아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결과구나. 내가 고통스럽고 참으로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 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징계예요. 사랑의 매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닦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멘. 인간은, 인간의 가치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는 선택권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할 방법이 많죠. 왜냐면 그걸 높은 데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감히 따먹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감춰서 해놓으면 되는데 눈앞에다가 딱 심어놨어요. 아, 참 희한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왜 따먹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놔놨느냐 이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이거예요. 따먹고 지옥 가든지 안 따먹고 생명으로 가든지 생명나무 따먹든지 두 가지를 택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게 선택권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거죠.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에?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을 누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해라. 이거냐 저거냐. 계속 우리를 체근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옛 성품, 더러운 성품들을 몰아내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성품을 누가 쫓아내라고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쫓아내야 돼요. 사람이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숙제하는 건 본인이 해야지. 아무리 가정교사가 좋고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숙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숙제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다 뒤에서 부모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전방도 꾸며주고 그치요? 비록 그 방이 다른 사람들 방보다도 못하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절대 불평하시면 안 돼요. 자족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주신 귀한 겁니다. 그걸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깨닫겠죠. 나 언젠가는 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것을 깨달으면 늦습니다. 지금 편안할 때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참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진 일을 느낍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천국 가게 될 것은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그 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얼마 있다 너 없어집니다. 그죠? 50년, 100년, 1000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 사람이 늙고 병들어 봐요. 지나가는 노인네를 보고 욕합니까? 지금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대요. 그런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쁨, 위안, 감격, 평안 이런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실존적인, 실질적인 그런 때가